집에서 영상을 보면서 운동을 따라하는 홈트족이 늘었습니다. 간편하다는 장점 대신 부상 위험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특히 어깨 건강에는 문제가 없을지 건강365에서 확인해 보시죠. 코로나19가 바꾼 우리 사회 풍경, 늘어난 홈트족도 그중 하나입니다. 안타깝게도 긍정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닌데요. 영상으로만 배운 운동, 제대로 효과를 내고 있을까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저희 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집에서 혼자서 운동을 즐기는 소위 홈 트레이닝족들이 많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동영상만 보면서 따라하다 보니까 정확한 자세나 방법들이 나오지 않아서 어깨뿐만 아니라 근골격계 질환 및 손상이 늘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오랜만에 운동을 시작한다면 강도를 서서히 높여야 합니다. 우리 몸도 운동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팔굽혀펴기나 프랭크 동작 등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푸시업 같은 경우에는 가슴 운동인데 어깨를 잘못 쓰게 되면 어깨 속에 문제가 옵니다. 프랭크 동작도 자세가 정확하지 않으면 견갑골, 즉 날개뼈 위치가 변하면서 결국은 관절의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한편 공원이나 산에서 운동기구를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죠. 이런 경우에도 잘못된 동작이 오히려 어깨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연세 있으신 아버님, 어머님들도 갑갑하니까 공원이나 놀이터 혹은 아파트에 설치된 여러 가지 기구들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고자 하십니다. 아주 좋은 일이긴 하지만 방법이 정확하지 않으면 그 또한 손상을 야기하는데 특히 이렇게 줄을 잡아당기는 활차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거를 그냥 막 잡아당기다 보니까 마치 밧줄을 끊듯이 힘줄 손상을 초래해서 오십니다. 어깨를 많이 쓰는 운동선수들은 관리에 능숙합니다. 그보다 운동이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들은 다칠 위험이 오히려 큰 셈인데요. 어떤 조언을 얻을 수 있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저희가 운동을 시작하고 진행할 때는 전문가들, 즉 트레이너들을 통해서 시작을 하시고 만약 어깨 증상이 생기신다면 어깨 전문 정형외과 의사들을 찾아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매일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손실이 걱정된다거나 근육통은 운동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하지만 손상된 근육이 회복되는 걸 기다리는 것도 운동 과정 중 하나입니다. 건강365였습니다.